앞머리 살짝 내리고 애견머리 살짝 내리고 똥머리 딱 올린 다음에 원래 앞머리 하는데 앞머리 회색 후드티 약간 큰 거에다가 여기에 그럼 새벽 3-4시에 만났으면 좋겠어. 시험 기간에 부시시한 눈. 어!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그럴 거면 24시 카본 같이 하는 그거 갑니다. 애니메이션 보시라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회색 후드티 약간 큰 거에다가 여기에 화장 진한 화장? 거 연한 거 진한데 티 안 나는 거 전여성 vs 경리 진짜 이러지 마. 여성 vs 경리 빠밤 빠밤. 오늘 레전드인데요? 중탄소년단부터 레전드. 중탄소년단 개레전드였어. 나 이렇게 스윗 중남? 역대급 소개 멘트 진짜. 인스타를 토론 조사하면서 엄청 많이 지었단 말이야. 한 여성분하고 계속 같이 사진 찍더라고. 누구? 아 초반에? 우리 주장 최저부. 주장 조금 의심이 가더라고. 사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그 여자랑 사진만 찍으면 사귄 줄 알아서 여자들이 당신을 기피하는 거예요. 안 기피하지. 사진 찍으면 사귄 거예요? 나 우리 엄마랑 셀카 찍으면 나 우리 엄마랑 사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욱 씨 방송 안 들키죠 이제? 어린이날 이후 한 어버이날쯤 찍을 것 같아요. 그 어기에 편집자도 다 정해져서 영상 편집 맡겼거든요. 오늘 영상 잘 나왔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볼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타경이 유튜브에요. 채널 이타경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몰랐거든요. 네. 몰랐다고요? 아니 나 구독 안 돼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아까. 잠시만요. 네. 구독 안 돼 있네요. 전 서브스크라이버. 슈바라. 알겠습니다. 일방적 구독 맞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쓰레기 자식. 아 일단 알겠습니다. 롤 때문에 빡쳐가지고 롤 구독자는 다 끊었어요 모든 거. 아,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검사 한번 해보자. 내 거 돼 있나 보자. 안 돼 있어요. 진짜? 나 개 쓰레기다 진짜. 야 이거 안 돼 있는 거 실화냐? 진짜로? 인간이냐?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주세요? 저는 영상을 열심히 올리는 사람들 구독해요. 처음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안 돼 있네요. 아 뭐래? 와 여자 검색하는 거 봐. 아니 나 야, 민우 여자 검색해. 이 사람은 해놨을 줄 알았어. 최근에 민우 형이랑 합방해서 본 거. 아 진짜? 나 먹었어. 게임. 근데 이분이 그 민우 형 굿즈도 사셨길래 아 나 이분 딱 구독돼 있었으면 나락 가는 건데. 아 아쉽네. 내가 나락 보낼 수 있었는데. 정등해요. 아 보내버리려 그랬는데. 아 참. 김영수 공개할 수 있어요? 저요? 저 다 해놨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전부 다 돼 있죠. 끊지 저는. 마세요. 알죠? 알겠습니다. 약속. 뭘 끊어요? 끊지 마세요 저희. 이 말씀 줘도 돼요? 플레이스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우리 연고TV 때 제일 친한 여자 멤버 누구였냐고 물어보는데 당신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멤버 중에 뭐 누가 제일 친하고가 어딨어? 다 좋은 거지. 뭐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은데 딱히? 내가 봤을 때도? 근데 나는 그때 뭐 소개팅이나 미팅 이런 코로나 없었던 시절에 그런 느낌들은 나는 괜찮았던 거 같아. 그만 얘기하세요. 케미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소개팅 미팅 아니 왜 영상 컨텐츠 그냥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해주면 좋죠.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잠깐 빌드업 하실 거예요? 당신 건축학과입니까? 그 무슨 빌드업 합니까 여기서? 아 내 방송인데 내 인업을 챙겨야지 그럼 어떡해. 구독 끊지 마세요. 네. 잊었나요? 잊었어요. 구독 끊지 마세요. 귀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결이 재밌긴 하죠. 우결이 유튜브 컨텐츠에서 지지하는 태양이야. 절대 조회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우결을 하란 말이야. 그 당신이 말하니까 좀 당신이 말하면 왜요? 뭐 성공 사례가 있나요? 저는 그 컨텐츠를 반드시 할 거예요. 와 김민우 이러다가 우결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뻔. 당신 잼민입니까? 라고 할 뻔. 일단 알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몇 세죠? 빙고요. 네 읽어드릴게요. 재밌는 거 올리면 읽어드리죠 당연히 저.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타경 사랑해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자 이런 댓글은 읽어드리죠. 그 댓글 자체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멘탈이 힘들 때 힘이 돼요. 그런 반면에 형이 계속 이 사람들 골리잖아. 주제를 그쪽으로 가잖아. 악성 우결충 이런 댓글은 사실은 재미는 있어. 딜레마네. 아 딜레마야. 그러니까 댓글이 그게 섞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 그래. 바로 김민우 사랑이 올라오는. 아니 저거 댓글 알바잖아. 아니죠. 잘생겼어 사랑해 다 댓글 알바잖아요 당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자 시청자가 44%입니다 제 채널에. 아 여자면 날 다 잘생겼다고 할 만큼 내가 매력적이다? 예. 모든 여자를 다 올릴 수 있다 시청자 44%를. 김민우 사랑해. 아직 프로젝트 김민우 사랑해. 사랑해?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민우 44%에 0.1 지분 추가해주세요 오빠. 저런 남자라는 거. 제 남자. 아 이제 좀 눈이 생기네. 뭔 소리야. 꽤 웃기네. 아. 즐기고 있어요. 여성의 그 호의를 봤을 때 무릇한 그 남성의 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성의 호의를 받았다고 맨날 무릇한가요 당신은? 좀 그렇네요. 슬프네요. 아 전 남성의 칭찬도 흐뭇합니다.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카마는 성별을 바꾸는 걸 얘기해요 인터넷에서. 넷 플러스 오카마일 거예요 아마. 어 가장 가능하네요. 일본어 거니까요.
아, 나 일본어과야? 왜 일본어과야? 너 독일어과 있었어? 우리 독어과 없었어. 우리는 과 3개밖에 없어. 강원외과에 독일어과 없어? 우리 과 3개예요. 아, 일본어과 무슨 우린 신생이었잖아. 영어과 2반, 중국어과 2반, 일본어과 1반. 그래서 아랍어과를 만들려다가 교육부한테 토 맞았나 그래가지고 실패했을 거야. 그 아랍어과 수능 때문에? 아랍 시장이 뭐 크진 않죠, 여러분들. 아싸만 말라니까. 어! 이따영 씨 댓글 읽어줬네요, 처음으로. 이따영 씨 댓글 읽으자면 말씀해주세요! 아! 아, 좋다, 좋다. 기깔나는 댓글 축하드립니다. 이타경 댓글 정말 잘했거든요? 굉장히 깐깐해요. 이타경이 댓글 읽게 만드는 댓글. 저게 진짜 매력 있는 댓글이죠. 이타경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그 이상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 어, 나도 궁금하긴 하다. 솔직히 시청자 진지한데 왜? 나 진짜 찐으로 좋아해. 네, 사랑하시고. 성격은 제외하고 들어가죠. 자, 자극적인 걸 원해. 무조건 비주얼만. 어디 본다! 난 여기만 봐! 이거를 편집자 친구랑 한번 영상을 관련해서 찍었었어요. 너! 이상형에 관해서. 그거를 제 수많은 수많이요? 아, 진짜 사통캐다. 그, 야, 이 잼민아! 예. 김두목 아랫바 10분 팬하겠습니다. 그니까, 저가 직접 얘기를 못하겠어가지고, 너 내가 어떤 애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어, 그냥 친구들한테. 공통적인 대답은, 보통 앞머리 있는 모습을 보고 반한대요. 내가. 아, 스타일이? 응. 앞머리 있는 모습을 보고 반한대요. 여자애. 찹쌀개거든, 사실. 너가 반하는 포인트에 그 여성분이 항상 앞머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진하대요. 뚜렷하다? 네, 굉장히 뚜렷하대요. 막 눈도 되게 쌍꺼풀 짙은 눈에다가 예쁘다. 그냥.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방송에서 뭘 원하는데 예시를 들어줄게. 눈은? 아, 눈은 크면 클수록 좋다. 아, 되게, 쌍꺼풀은 있었으면 좋겠다. 잠깐만, 손은 무조건 나보다 작아야 돼. 이런 자극성을 원하는 거야. 디테일한 자극성.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기자기하신 분. 그러면서 비율은 좋아야 돼. 그리고 춤과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끼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조합하면 제니긴 하네요. 그래, 그거 그래, 그래, 조합하면 그래, 재밌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치면 재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을 어?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트가 그려지냐면 그 나는 옷을 좋아하는데 참 못해요, 그 패션을. 그래서 내 손을 잡고 오빠 이거 한번 입어볼래? 약간 이런 데이트. 엄마를 바란다? 아. 나이 27 먹고 여자가 옷을 골라줘야 되면 엄마 아닙니까? 그런 거보다는 영준아 내가 얘기를 하잖아. 슈발라만. 영준아 끝까지 얘기해. 끝까지 들어야지. 아 일단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항상 형이잖아. 슈발라만. 흑발이 좋아요? 아니면 다른 컬러? 대가리 색깔 상관없어요. 단발? 단발 장발. 무조건 장발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장발의 기준은 어디까지? 거지존 이상. 안경 유무는 아, 신경성? 아, 안경 유무 원래 안 꼈는데 가끔씩 같이 공부할 때 살짝 껴서. 아 그거 렌즈 꼈는데 땡그리 안경만. 그거지. 김구안경. 그러니까 앞머리 살짝 내리고 애교머리 살짝 내리고 그러니까, 똥머리 딱 올린 다음에 원래 앞머리 안 돼. 앞머리 회색 후드티 약간 큰 거에다가 여기에 근데 얼굴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풀메 만지면 묻어나오지 않는 메이크업. 당신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네이스 방송지. 네 네이스 방송지. 그럼 새벽 3, 4시에 만나서 좋겠어. 시험 기간에 부시시한 눈. 어! 그러다가 나 조금만 잘게 하고 살짝 눈 떴는데 부스세는 같이 공부하고 눈곱 안 낀. 한 다음만 서로 사이도 돼. 오빠 이건 이거는 그거만 F 받아도 되는 거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그럴 거면 24시 카본 같이 하는 그 감성. 아, 애니메이션 보시라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공간이. 아 네. 라는 내용의 애니 추천 좀. 라는 내용의 애니 추천 좀이잖아. 아, 이거는 야 후드티 너무 좋다. 미미도 후드티. 어, 좀 싫은데? 아 근데 미미도 후드티면 조금 그렇지 않나. 아 화장 진한 거 연한 거 진한데 티 안 나는 거. 어! 그럼요. 어, 아, 난 진짜 여러분들. 아, 진짜 솔직하게.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제가 한 명밖에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165 이상 미만. 미만. 무조건 미만. 섹시 귀여움? 키는 상관없어. 어느 쪽이야? 키는 상관없어. 야, 섹시 어떻게 할 거야? 섹시 귀여움. 선배컴 난 이젠 섹시. 난 섹시보단 큐티. 나는 평생 귀여운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어, 난 평생 난 섹시했으면 막... 좋겠어. Yes, yes. Yes, yes. 여긴 그냥 yes, yes. Yes, yes. 아 표정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섹시는 맨날 섹시보다 가끔 섹시한 게 아! 좋아요. 야 그래 그게 큐티가 베이스야 사실. 큐티 베이스에 가끔 섹시가 저게 맞는 말이야. 애교는 있었으면 좋겠어. 네. 애교가 그럼요. 많았으면 좋겠어. 그럼요. 그 어떡해 진짜. 나 오늘 잠 못 자. 낮죠 밤이? 아 난 내가 완전 낮죠 밤이. 아 난 애교 엄청 부리는 타입이에요 진짜. 나 애교 많아서. 나 애교 엄청 많이 부린다. 남자 아니 근데 괜찮아. 여자 입장에서 적당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단 여자친구가 있어 봐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일단 그래 형이잖아 두 살. 동준아. 형. 둘 다 형이잖아. 형. 우리 형.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 나도. 와 잠깐만. 전여성 VS 경리. 와. 아 진짜 이러지 마. 아. 아! 하나 해. 아! 형 VS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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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여성. 저 여자친구요. 내가 이겼다. 그래도 생기면 그렇게 대답하겠죠. 네, 그쵸. 언젠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소희 씨. 우리.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한소희? 너? 한소희. 너? 너? 한소희. 야 그래 한소희 정도면 야 타격 있고 파악됐지 얘들아. 한소희. 정리됐어. 정리됐어. 더 정리 안 해도 돼. 학벌은 뭡니까? 아 학벌 안 봐요. 학벌 안 봐요. 당신은? 당연히 안 보죠. 난 오히려 나랑 다른 삶에 대한 동경은 좀 있는 것 같아. 어? 저도. 아예 그냥 학교를 안 다니거나 저랑 검정고시로 끝내고 뭐 예체능이라든가. 어, 아니 그 오히려 겹치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는? 야 그러니까 넌 그냥 건... 애초에 지금 결혼을 생각하네. 그렇죠 사실. 어 얘들아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난 아직 연애를 하고 싶어. 나 김현우야. 연애가 끝나.. 김현우는 내 동기 이름인데? 저 같이 살았던 친구 이름이긴 한데 하트 시그널 안 봐요? 안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비율이 난 중요해. 어 난 비율 중요하다 생각. 근데 비율 진짜 얼굴이 작았으면 좋겠어. 아니 비율이 좋으면 다리는, 어. 비율이 좋으면 뭘 걸쳐도 예뻐 사실. 옷을 못 입어도 돼. 그치, 그냥 그러니까... 사실 레깅스에 후드티 하나만 입어도 좋냐야. 레깅스에 후드티 좋은데? 화려한 옷보다 그냥 단화에 단화에다가 아디다스 레깅스 아. 위에 후드티 거기다 똥머리. 아 나 똥머리 좋아해. 끝나요. 나 얇은 입술 두 얇. 중간 없죠. 아 저 얇은 걸로 할게요. 저도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본이 좀 두껍네 입술이. 네 저 좀 두꺼워요. 저 두꺼워요. 어, 두꺼워. 어. 전 두꺼운가요? 너 두껍네요. 다 두껍네요. 우리 다 두꺼워 여러분들. 두꺼비야. 약간 자기 혐오인가? 그래서 딱 얇은 사람 좋아하는 거. 말로 먹잖아. 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입술이 튀어나온 거지. 아 이게 입이 먼저 발달적으로. 그냥 어떻게 발달적으로 한번... 그래. 입이 튀어나온 거. 자 이타경 키의 여자 vs 내 몸의 여자. 와. 뭘 힐끗 봐요. 아니야. 너 해가지고 몸을 좀 바꾸자. 넌 안 돼. 키가 너무 커. 아... 대팔사람 난 절대 못 살 것 같아. 키는 바꿀 수 없죠. 대팔사람 절대 못 살 것 같아. 와 반목근 vs 포니테일. 와, 개 어렵다 진짜. 난 그 난 포인트 깔끔했으면 좋겠어. 와. 차이를 모르겠어. 뭐가 다른 거예요? 반묶음은 좀 남겨놔. 뒷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남기는 거고 포니테일은 쭉 해서 이렇게 말꼬리처럼 하는 게 야, 반묶음은 장길산이야. 그 장길산. 야, 반묶음은 추노야. 장영이 나온다고. 김유진 씨. 포니테일로 가야 돼요. 네. 환상이 반묶음. 깨져버렸, 깨져버렸습니다. 안녕하. 환상하고 있어. 언니나. 언니나. 일단 알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진득한 연애 이야기 또 이렇게 문 남성들과 모아서 하니까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진짜 상상 속에 많이 좀 연애를 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행복하네요. 좀 잠 못 자는데. 잠 못 자겠네요. 나중에 우리가 1대1 토론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약간 백겜 느낌, 사망 토론 느낌. 아 괜찮다. 사망 토론 느낌으로. 전 확실해요. 확실하고 직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Let's get it. 조만간 아닐까요? 조만간? 저는 올해 안에 봐요. 올해 안에 크리스마스에 방송을 한다. 그냥 할복하는 게 낫지 않나. 할복하겠네요. 아 백예리님이 있었구나. 근데 그 아티스트잖아. 야 방금 진짜 백박진 검사 같았어. 이거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거야. 오자장 지내시게요. 중국은 시키 들어가게. 그 중국은 장난이고 심한 거 아니오? 총알 두 개지요. 구멍이 두 개지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성벽 다섯 개지요. 샤프가 다섯 개지요. 성적표가 네 개지요. 그럼 멀 때까지 키로 뭐라겠네. 콜롬보! 콜롬보! 제 말인가요? 그래요. 내 이름은 남도일. 많고 많은 마법사 중! 많고 많은!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어, 내절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내절이에요. 감사합니다. 뜨겁게 뜨겁게 안녕! 찾아요.